자, 희락 한단을 한 사람씩 읽어보겠습니다. 선영꾼. 자, 읽어보자. 교실지 니언고. 오케이, 계속. 득템 따라라라 자 일단 팀 같이 보도록 해라 자 은미군 여태 미효과 같이 페이지 すごい 자, 효정꾼 여태 미효과 오케이 자 모르더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맘대로라도 한번 읽어봐 틀리면 좋으니까 자 주영꾼 주영꾼 여태 미효과 어? 어? 오케이 아, 못 줬어. 자, 좀 더. 오케이. 자, 효정꾼 뭐, 여태 미효과. 진성군 홈 못대 코너 같다 너 홈 못대 나이 너 자 이 시온이 밑에 홈 자 민규랑 같이 책 보도록 해라 진선이나 자 민성군 여태 기억가 같이 페이지 지금부터 도저히 좀 잘 안 되는데 그 책에 도금은 적지 마 도금 적고 적어놓으면 공부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한글로 써놓지 마 지금부터 5분을 줄 테니까 외우는 사람 요거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거를 글자를 익힌 사람들 요 8페이지를 들고 와서
선생님 앞에서 읽고 검사를 받고 간다. 통과하면은 꿈틀이. 뒤에 페이지 있잖아. 이거 우리 다 수업했잖아. 히라가나 수업했잖아. 히라가나. 히라가나 수업 안 했냐 우리? 히라가나 가타카나 다 안 했냐? 미안해. 우리 2번만 안 했나? 선생님이 세 번을 수업하고 있어. 정신이 안 돋네. 이번에 만화 보느라고 안 했나? 알아보는 게 낫지 뭐. 가타카나 히라가나 공부하는 것보다. 그럼 좋아. 이제 히라가나 수업을 하도록 할게. 그 뭐냐? 그 한 번도 안 했나? 지영아, 선생님 히라가나 수업 한 번도 안 했니? 히라가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말이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진짜 할 수 없다. 여기다 해야 돼. 자, 히라가나 설명한다. 설명하는 동안 떠들지 마. 자, 히라가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아부터 할게.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를 읽을 때 한자, 한문 같은 그림 글자는 그 다음에 히라가나 포함해가지고 쓰면서 외우지 마. 쓰는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우선은 아 얘가 아구나 하는 거를 읽을 줄 아는데 아. 자, 아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편안한 한자에서 나왔어. 요거를 이제 행서라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제 갑골문 시절에 말마자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 요게 처음에 갑골문 때고 그 다음에 한나라 시절 오면은 행서라 그래가지고 마치 지금 정자처럼 이제 깨끗하게 쓰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초서 해설 넘어가면서 이제 막 흘려쓰기가 나타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초서는 이제 좀 심하게 휘갈겨 써가지고 필기체고 여기 필기체를 다시 다듬게 돼. 필기체를 다시 다듬은 게 해서야. 필기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획이 많은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정한 건 아닙니다. 선생님 이제 초서나 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다듬었다. 이렇게 말마자를 요 형태가 바로 히라가나가 취한 마지막 형태. 히라가나는 한자에서 나왔는데 한자를 필기체, 그러면 획수를 줄인 거, 획을 어떻게 적게 쓰고 간결하게 쓸 것인가 한 게 바로 히라가나의 한자체가 되겠다. 한자를 가지고 온 거다. 결국 편안한 안이 아가 됐다. 발음은 비슷하지. 아, 안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 히라가나의 한자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사실 읽을 줄 아는데 일본 사람도 한자 유래는 다 몰라.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외우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 그럼 끝나 가겠습니다. 이. 이는 써이라고 그래. 어조사 이. 자, 어조사 이라는 거는 위드라는 거야. 위드. 뭐뭐로. 어조 요거를 이제 흘려 쓴 최종 형태가 최종 경기 그녀가 이게 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 이. 우. 자, 우는 어디서 나왔냐? 자, 우주 할 때 어디서? 지부 집주. 집. 우. 아주 이거를 흘렸으니까 이렇게 우다. 글자 보면서 뭐 써볼 사람 써보거나 아 이렇게 신경이 생겼구나. 잘 써도 잘 되고 우 아 이 우 에 자 에 에는 자 오드에서 나왔어. 의 바로 비슷하지. 의 에 오드가 해서 형태가 된 게 이제 히라가나 에다. 가지고 요 N은 이제 선생님 수업에서 이제 여기 히라가나 설명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야매 학습법, 야매 암기법. 전 다 아느냐 이거? 야매 학습법. 그래가지고 에 하고 도망가지 마. 에 하고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에다. 아, 이, 우, 에. 자, 오. 자, 오는 사실은 오는 글자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데 자 어에서 나왔다. 임금 어 별 뭐 별로 안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그냥 외워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 아 이 우 에 오 자
자, 이렇게 다섯 글자에서 한꺼번에 많이 안 들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글자를 한 명 한 명 부를 테니까 한번 다섯 글자만 한번 해보자. 한 2분, 3분간만 외워. 보소도 좋아. 글자를 가리키면 읽을 수 있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공상 어떻게 해. 글자를 보고 식별 할 수 있는데. 참 미안하다. 다섯 글자는 너무 작으니까 열 글자씩 하자, 열 글자씩. 이 다섯 글자씩 해가지고 이번 학기 다 끝날 때까지 실행하면 다 못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섯 글자 각기 쿠키고 갈게. 카. 카는 요거 더할 가에서 나왔어. 더할 가. 더할 가를 여기 뒷부분을 알려주는 게 카야. 카. 자, 키. 키는 선생님 모르겠어. 아, 키는 자 선생님만의 야매 학습법. 여기서 야매 학습법은 아무 책에도 안 나와. 여기 한자 어디서 나왔다 하는 거는 다 찾아보면 다 있어. 일본어 사전 찾아봐도 일본어 5편 찾아봐도 나오고 한자 5편에도 일본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다 나오는데 야매 학습법은 선생님 수업 아니면 없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시 보고 싶은 친구나 이따가 링크를 알려줄게. 자, 그 키는 아 열쇠 키구나. 키. 키. 이 천재적인 노벨 문학상 감인데 선생님 아직 수상을 못했는데. 자, 가, 키, 쿠. 자, 쿠. 자, 쿠는 그냥 외워 모르겠다. 쿠. 자, 캐. 자, 캐를 갖죠, 캐. 자, 캐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캐 모양을 봐봐. 캐는 대나무 죽자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 대나무 죽자. 자, 대나무 죽. 자, 여기서 이제, 그 대나무 죽과 캐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여러분들 그 일본하고 이제 그 영유권 분쟁 있는 섬이 뭐지? 독도. 그 일본 사람들 뭐라 부르지? 다케시마. 그렇지. 다케시마가 한자로 쓰면은 죽도지. 죽. 죽은 다케. 자, 죽은 다케입니다. 아. 다케시마는 다케시마의 캐는 요거구나. 대나무 죽과 캐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매국노 학습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줬어. 매국 학습법. 자, 다케시마 하면은 캐를 떠올리면 된다. 다케가 죽이면요. 그거는 시마잖아요. 히로시마도 섬이에요. 히로시마. 좋은 질문인데 히로시마는 섬이 아닐걸. 근데 섬 닮은 이제 반 이렇게 좀 튀어나와가지고. 삼방이 바닷 거야. 바닷가잖아. 굿 퀘스천. 시마가 섬 맞아. 그래서 그 섬이 아닌데도 섬이라는 지명을 붙인 경우들이 꽤 있다. 굿 퀘스천. 아주 훌륭한 질문이야. 이런 거는 스티커를. 자, 스티커 시사. 자, 민우 박수. 자, 계속하겠습니다. 카, 키, 쿠, 캐. 자, 코. 자, 코가 나왔어. 코는 자, 모르겠는데, 아, 고같이 생겼구나. 고. 자, 이렇게, 자, 열자! 열자를 지금 선생님이 시간 3분 줄 테니까